일국 장고 대구 이창호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구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이곳을 젖혔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막았습니다. 막아서 버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냥 있기에는 많이 당해서요. 버텨야 됩니다. 네. 평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버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둬야 돼요. 뭐 두지 않으면 그냥 네. 여기 늘어야 되고요. 워낙 큰 자리입니다. 지금은 두텁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이 상변이 그래도 뭔가 조금 경계선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 맞게 끝내기를 할 텐데 너무 비어 있어서 네, 어디서부터 완전히, 네. 네. 시작을 해야 될지 일단 누구 땅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연장인가요 자 오늘 이창호 구단의 누군 적시적소에 시간 연장에 들어가서 네 결국 시간 연장을 통해서 여기를 추궁해서 네 살아봤죠 네 지금 기로의 선택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네. 연장책을 사용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자리는 시간이 주어져도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바둑이 우세하다면 그냥 느는 정도로 충분하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워낙 두텁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간다면 삼삼을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넷, 없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이 부분 일곱.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 정리를 하는군요. 이렇게 밀어가겠죠? 네. 어렵네요. 그냥 젖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가 이제 여기를 살려올 때는 뭐 예를 들어 한 칸을 띄고요. 네. 그냥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받을 때 그냥 이렇게 살려오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해요. 이 호구의 형태가 좋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네, 다섯. 이렇게만 둬도 여기 넉점이 못 살아오죠. 못 살려오죠. 어, 지금 근데 안 받았어요. 그 자리는 흑이 차지를 했습니다. 백이 살아가는 게 선수가 안 듣는 거죠. 사활에는 네. 관계가 없는 거죠. 아 글쎄요. 여기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안 들어간 것은 좀 아깝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물론 큰 자리긴 해요. 그리고 네. 지금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백도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흐름상요. 네. 네. 근데 여기 연타하는 것이 좀 더 커 보이긴 하죠. 3, 4불 들어왔으면 여기 젖힐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쉽지 않을 하나, 것 같은데요. 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날 일자나 뭐 밀어서 두더라도 네. 압박이 워낙 심해서 아, 지금 이렇게 살리는 것이 이제 원래 흙이 두게 되면 여기 아래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넉집 19 글쎄요 20집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연타는 약간 음문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치가 20집이 안 된다면 네. 위쪽이 더 컸어요
이제 와서 가는 것은? 아, 여기 갈 데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여기 이 네. 변을 지키는 것도 작죠, 이제는요. 당했죠. 그렇다면 기세상은 하변을 줘야 되는 네, 살려야 거군요. 돼요. 네. 이렇게 네, 되나요? 받아야 됩니다. 살고 흙은 또 여기까지 두나요? 선수로 듣는 거죠? 선수가 안 들으면 약간 또 애매하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뭐 여기 넷, 말곤 둘 자리가 다섯, 없습니다. 네. 일곱, 백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방법은 이제 미는 것과 느는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느는 것이 정수겠죠. 이렇게 돼도 네.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6라운드에서 장고 대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창호 선수는 강동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지현 선수는 박용훈 선수에게 마지막 승리를 하나, 거두면서 둘, 연패를 셋, 끊어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이창호 일곱. 구단의 아 그렇게 살리네. 이창호 네. 구단의 그 올해 2승은 모두 장고대국에서 나왔고요. 장고대국에서 이창호 구단이 승리한 기사들은 원성진 구단과 강동윤 구단입니다. 모두 아주 강한 기사들을 상대로 장고대국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혹시 장고대국에서 이창호 구단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에서 이두 선수의 장고 출전을 어느 정도 예상하지는 않았을까요? 네. 네. 이창호 구단은 장고대국에서는 어떤 강한 기사를 만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을 이겨가기가 마지막 하나, 정말 쉽지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네. 이 자리 뭐 넓은 자리도 있지만 뭐 여기가 눈목잔지 날개잔지도 좀 어렵고요. 네. 막상 또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귀가 또 맛이 생겨요. 자체로도 큰 자리라서 일단은 여기를 두고 싶습니다. 네. 손 빼고 이 상변 쪽을 향하는 것은 위험할까요? 네, 당장 안 두는 것은 좀 확실치가 않아요. 이런 데를 또 나와서 네. 열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구 정도로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지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지켜봐요? 늘지 않을까요? 아, 마지막 찌르면 하나, 잡히는 거 둘, 아닌가요? 잡혀도 셋, 그냥 넷. 잡혀주고, 선수를 네, 선수를 뽑았군요.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손을 빼는 건? 뭐 손을 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여기도 사실 100%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여기를 두면 그냥 잡아도 괜찮고요. 네. 여기를 계속 두기는 좀 발이 느려요. 변이 큽니다. 변이 너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좀 몰아도 둬야 될것 같은데요. 좋은 자리는 여기 한 칸도 엄청 좋은 자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일곱. 먼저 둔다면, 아, 찔렀네요.
찌르고 100이 그것을 뒀다는 연결을 것은, 할 네. 때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을까요? 손을 뺄 수는 있는데요. 이제 가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여기를 눈목자를 가기에도 호우가 선수라면 여기가 넓어졌고 네. 끊는 수가 생겨서 좀 이상하고요. 이미 돌이 무거워졌네요. 잡겠다는 지금 생각인 그냥 것 잡나요? 같습니다. 이거 뒀다라는 얘기는 잡겠다는 뜻 같아요. 지금 왜냐면 다른 데 둘만한 데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네. 둘. 100은 이곳이 연결이 절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와 끊는 것도 바로 단수가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따내는 수가 워낙 크고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두텁게 잡아두었고요. 이제 백이 이 넓은 모양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갈까요? 백은 여기를 하나, 예를 들어 이 정도만 선수해도 만족이에요. 근데 그렇게 네. 안 해줍니다. 여기 한방 오고 뭔가 좀 공격적으로 두겠죠. 네. 그렇다고 이 정도로 오는 것은 눈목재가 커요. 보통이긴 한데요. 한 칸. 지금 이 약점을 지킨 거네요. 네. 지키면서 마지막 뭔가 하나, 확실한 둘, 기본기인 것 셋, 같아요. 넷, 네, 이 다섯, 수가.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고.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돼요. 네. 받고 다음에 이제 백은 여기 위에서가 아니라 단수를 하게 되면 자체로 살아있죠. 살아있는 맛이 생겼기 때문에 네, 백이 마음껏 땡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가능해요. 네. 혹시 조급하면 안될것 같아요. 크다고 해서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미가 있네요. 네. 절대 서두르지 않죠, 이 차원보다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이거는 이건 너무 커서 안 돼요. 네. 이제는 약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도 귀로 받아야 됩니까? 네, 이것도 귀로 받아야 되네요. 이렇게 받으면 또 이런 데 젖힐 때 괴롭죠? 여기를 이렇게 두면 또 당하고요. 이렇게 두면 자체로 당했어요.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데 살리자고 했을 때 반드시 또 받아야 됩니다. 네. 석점 살리는 것이 또 선수가 되죠. 다섯, 여섯, 아, 그래서 단수를 그 먼저 교환을 하면, 네. 쳐놓고, 네. 다섯, 여섯, 이제는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교환을 네. 하고 둬야 됩니다. 아, 사소한 자리인데도 이지현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요. 이 수가 확실하네요. 네. 이 정말 좁은 자리에서도 두 선수의 끝내기 수순이 정확합니다. 뭐 알아둘만한 네. 맥점이네요.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백은 살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상변으로 가야 됩니다. 자, 4호국 속기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국 속기 대국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5국입니다. 정관장 황진단, 이원도 선수와 신한천일염 한상훈 선수의 대국인데요. 저는 이 바둑도 이두 선수가 워낙 끈질긴 기풍을 가진 선수들이고요. 네. 장고파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바둑이 아주 빨리 끝난 겁니다. 한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상훈 선수 이번 시즌 완벽하게 네.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7라운드 2경기에서 이원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이원도 선수에게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약간 좀 예전 성적도 있어서 네. 그렇게 좀 넘어갈까 싶었는데 상대전적 역시 무시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지나도요.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자, 5국에서는 신한철렴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1 신한철렴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호 단에 아, 와, 무선 등록자 네. 아, 저런 자리에서 경계선을 저렇게 만들어 가는군요. 마지막 하나 저럴 때는 정말 세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다섯 막연한 여섯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아, 실리적으로 2선으로 들어갔고요. 아, 여기서도 붙여서요. 재밌습니다. 최대한 집으로 안 당하려고요. 네. 이창호 구단이 2선 눅목자를 했는데요. 이지현 구단도 네. 최대한 네, 넓히기 위해서, 붙여서 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 귀가 상당히 좀 집이 나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쳐두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을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자리. 이렇게 갔죠? 네. 그러니까 한 칸보다는 보통 한 칸이지만 여기가 그래도 나중에 이런 데또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데요. 그래서 지금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봤는데요. 여기를 붙이니까 또 젖혔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네. 들어왔고요. 보통은 허구인데요. 여섯, 여기 밀게 여덟. 되면 도대체 몇 집이 난 겁니까? 자, 먼저 단수를 쳐서 음수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집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어야겠죠. 이 수는 이제 두텁긴 하지만 네. 글쎄요, 뭐 여긴 있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도대체가 너무 큰 집이 나서 네. 개가를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곳의 집이 여섯. 물론 백이 하변을 다섯, 차지를 하긴 여섯, 했지만 일곱,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 둘, 그 부분에서 셋, 이득을 보긴 넷, 했지만 그 다섯, 당시 저희가 봤을 여섯, 때는 이 일곱. 우상국이 침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세의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집이 약 27집이고요. 49, 50, 69, 60, 63.
74? 거의 80이네요. 네, 거의 80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우선 귀에서 크게 난 것 같아요. 여기가 12, 17, 네. 20, 20, 20. 70, 72, 6, 6, 7, 8, 76이 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차이가 5, 6. 차이가 많이 좁혀졌는데요? 네.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했죠? 네, 두터움을 택했습니다. 집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둔 것이 일단 네. 이수가 여기를 먼저 뒀으면 이 바둑은 백이 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흙이 먼저 둬서 지금 30집 마지막 정도 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자, 끼워 이어서 이 부분이 석점이 잡혀 있는 거고요. 네, 석점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돌이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흙은 보강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상당히 밀면 막상 미세해진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도 약간 있습니다. 따내고 뭐 있죠. 네. 여기가 그래도 흑한테 권리가 좀 있어요. 네. 자, 이 교환으로 권리를 만들었고요. 2, 3, 4.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아, 베개집은 네. 뭐 76 정도가 굳어져 있는데요. 흙집이 문제입니다. 근데 흙집이 제가 아까 여기를 27집으로 봤는데요. 지금 따냈기 때문에 네. 좀 더 불어나요. 80이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약간의 부수입도 있고요. 역시 승부판답게 쉽게 승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대단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뭔가 분명히 착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나서는 좀 절망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바둑을 견디고 견뎌서 결국 지금 이 승부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미세한 것 같아요. 쟤도 들어야겠죠. 또 밀어 올리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이 끝내기가 크긴 커요. 그래서 여기 지키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렇게 네, 지키는 이렇게 것을 네, 이 좀 당했죠. 네. 여기는 워낙 두터워서 네. 여기를 안 늘고 딴 데 두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둘자리가 좀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늘고 싶습니다. 5, 6, 7, 8, 9.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가독 자체는 여섯, 상당히 좀 미세해졌는데요.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것이 아, 이렇게 젖히는 것보다 이렇게 두어가는 것이 네. 끝내기로 정수군요. 흙이 정확하네요. 후퇴만 해준다면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면 네. 이제 여기를 끊어서요. 이렇게 됐을 때 네. 베개집이 여기가 이제 집이 아니죠. 그리고 다 옥집이 예, 따내기는 했으나 네. 실전에는 이렇게 되면 두 집이 나는데요. 지금은 한 점을 따냈어도 반패도 남았고요. 그리고 흙집도 파워 자체가 한 집밖에 안 됐습니다. 네.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것이 득이죠. 그리고 다음에 안 두게 되면 이 자체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석집을 당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흙은 네. 다섯, 여섯.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단수도요. 우선 기분이 좋네요. 네, 여기요. 네. 그래서 백이 그냥 여기는 하나 늘어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과연 둘 수 있었을까요? 여기 글쎄요. 흙이 일단은 차지했습니다. 네. 받아야 돼요. 네. 여기는 이게 당해줘도 그 다음에 뭐 한 칸 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큰 자리다라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여기까지는 좀 무리네요. 한 칸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우선 넷, 단수를 당하는 넷, 한 방이 아프긴 다섯, 하지만 여섯, 막상 또 일곱, 이으면 지금은 여덟, 끝내기 장면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렇게 끝내기 하는 게 맞죠. 아,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찝어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뒀어요. 여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봤고요. 아, 거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모양상은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네. 네, 있고. 뭐 안 됩니까? 하나, 둘, 셋. 끊어도 수상잔 자체가 다섯, 여섯, 먼저 들어가게 되면 많이 당한 거 아닙니까? 이 자체로? 하나, 둘, 셋, 넷. 약간 다섯,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당한 건지. 생각보다 별게 없나요? 자, 지금 끝내기 장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AI 형세 판단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아, 지금 역전이 됐네요. 아, 53대 지금 47. 미세한 승부가 이미 됐고요. 네. 글쎄 백이 여기를 뒀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늘어서 두는 것이 그래도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를 뒀기 때문에 흙이 단수를 하고 백도 이 끝내기를 했어요. 자, 따냈고요. 지금 일단은 하나, 둘, 위에 수읽기를 하고 있죠. 받았습니다. 뭔가 걸리지는 않는데요. 조여 붙이는 맛 정도는 생겼습니다. 네. 이지현 선수도 아, 그 부분을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그걸 잊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여기요? 네. 아, 이것도 좀 괴롭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따내는 거 당하고 여기 남았어요. 아, 이거 괴롭네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지현 선수는
지금 어디 뒀죠? 아, 여기 뒀네요. 아,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 교환 집을 냈을 때는 크긴 한가요? 약간 아까울 수도 있어요. 네, 했습니다. 네. 백도 살아야 되고요. 지금 AI 스코어는 다시 100쪽으로 갔는데요. 아, 네. 결국엔 이승부는 마지막. 이제부터예요. 하나, 둘, 셋.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에 변화도 있고요. 네, 여기도 남아 있고. 지금 상변도 맛이 나쁩니다. 아, 여기도 끝내기 자체가 이렇게 뒀을 때 백응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이건 뭐 이을 수가 없는데요. 치중 가는 게 워낙 통렬해서요. 갑자기 흙이 두터워져서 네. 하나, 둘, 백이 당할 수 있는 네, 다섯,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일곱. 아, 그 자리죠. 그 자리가 엄청 괴로운데요? 마지막. 아, 이건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두기는 정말 싫어요. 네. 당했어요. 글쎄, 여기를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51대 49. 네.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저 스코어는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참. 괴롭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아예 안 받았어요? 오, 이수로 스코어가 확 변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냥 아예 안 받아요? 그냥 받을 데가 없어서 안 받았네요. 네. 엄청 크죠, 이것도. 여기서 아예 폭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있는 게 잘 안 네. 돼요. 수자체가 있고 둘인데 백수가 워낙 많아요. 백수가 네. 뒷수가 6수예요. 뭐 흑수는 다섯 자체에 5수니까요. 네. 안 됩니다. 치중 가는 것은 네. 별게 없을 마지막.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흙이 좋은 끝내기는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찔러서 네. 어, 이렇게만 돼도 이것도 백이 놓고 따내야 되는데요. 거 아닙니까? 어, 이것도 많이 당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어, 이 그림은 살려 나갔고요. 네. 그만큼 당했습니다. 뭔가 끝내기가 없죠. 네. 따내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막아서 되겠네요. 정리하게 되면. 네. 계속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도대체 몇 집이 난 겁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대신 백은 하변을 연결했고 석점을 연결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나긴 했습니다. 대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36집 약간 두텁고요. 46, 48 마지막 하나
80일이 낫거든요. 네. 80일은 일이면 아까 흑집이 80 초반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백집은 분명히 줄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많이 당했거든요. 차이가 좀 나네요. 지금 네. 백집이 70집밖에 안 나거든요. 집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70이에요. 흑은 80이 넘어갔고요. 여기를 늘었으면 미세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백이 약간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네. 눈물 나게 당했습니다. 저기서. 이 형태가요. 네. 원래 늘어져 있었을 때 백집이 10, 22집이나 있는 자리였어요. 다 당하더라도. 근데 지금의 형태는 잡아서 도둑 15집, 7집 이 줄었고요. 네. 두 점 잡히는 거 생겼으니까 9집 차이 났죠. 이곳에 이제 흙 집 난 것이 몇 집이 난 겁니까? 한 7집 정도는 더 불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안팎으로 15집 이상 한 거죠. 근데 백이 여기 흙이 두면서 이 수를 두고 이 수를 두고 이 수를 뒀는데요. 네. 뭐 여기는 한 10집 한 12집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전에도 미세한 형세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차이는 크죠. 끝내기 이 형태랑 이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섯 집은 손해 본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막아서는 승부가. 이지연 구단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36집이 났어요. 백이 아무것도 없을 때 3, 3을 들어갔으면 사실 백집이 더 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여기도서 살려오는 동안에 이 큰 집이 났다라는 것은 네. 백의 확실히 방향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바둑은 이창호 구단이 패하게 되면 정말 아쉽죠. 정말 이 부분에서 이 수를 찾아냈을 때 네. 와 여기가 근데 사실 네. 이지연 구단이 천만다행인 거는 선수를 하고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저는 이 이후에도 안 될 거라고 봤는데요. 이창호 선수가 보여줬던 수순들이 다 정확했거든요. 네. 좋았죠. 그래서 흐름상은 백의 승리의 수순들이었는데요. 형세를 네. 조금 약간 낙관했던 네. 것 같아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 정리를 했을 때도 한 번 더 연결하는 수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수도 있었고요. 지금 이 대본 전체 팀의 그렇습니다. 승부와 직결이 네. 바로 되기 때문에 아, 큰 판이죠. 지금 물론 4국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국도 거의 끝이 나갑니다. 사국의 결과를 먼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국은 반패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반패만 정리만 된다면 공배를 메우고 개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신한철렴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이 한 판의 여유도 없는데요. 자, 사국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국은 반패 싸움이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료가 된 모습이죠. 네. 자, 사국의 형태도 궁금하신 분들은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동시 감상도 가능합니다.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네, 사국도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곳이 가장 큰 자리였는데요. 이제 이곳을 선수하고서 네. 뭐 여기도 여기 약간 깔끔하긴 하네요. 이 두 점이 반상 최대예요. 여기는 약간 뒷맛이 좋고요. 네. 여기는 근데 마지막 색감이 어떻게 될지 보긴 해야겠는데 네. 또 늘어서 버티면 네. 약간 좀 시끄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여섯. 집으로 지금 네. 따내서. 이겼기 때문에 네. 딴에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구단이 2판까지 이겨낸다면 확실히 살아났네요. 네. 최근에 컨디션이 워낙 또 우승을 통해서 네. 좋기 때문에 얼마 전 국주산맥배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본인으로서는 본격 기전 첫 타이틀입니다. 네. 자, 사국 속기 대국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가를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네, 개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태희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인데요. 김명훈 선수가 흑번이고요. 한태희 선수가 100번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반집인가요? 한태희 선수가 반집 이겼습니다. 한태희 선수가 상대 전적의 열세를 이겨내고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네. 신한 팀 선수들이 각오를 다 아주 단단히 하고 나왔나 봐요. 아주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집승이죠. 네네네. 정관장 황진단의 김명훈 선수가 이겼군요. 네. 네. 김명훈 선수가 흑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이 반집에 울고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네. 지금 밑에 표시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한태희 선수가 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우 선수가 반집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정말 이 반집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한태희 선수는 굉장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한태희 네. 선수한테 미안한데요. 제가 다 이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밑에 표시를 잘못 봤습니다. 자, 2대2가 됐기 때문에 네. 이 판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결국 승부판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국은 눈이 좀 네. 침침해요.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오래 중계를 하다 보니까 변명할 거리가 실수가 없어요. 네. 네, 그 핑계라도 한번 네. 대보죠. 죄송합니다. 자, 사국 속기는 김명훈 선수, 전관장 황진단의 김명훈 선수가 반지승을 거두었고요. 아, 안 그래도 이 한태희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3대 전적으로도 밀려 있고 올 시즌 좀 좋지 않은데 너무 네, 미안하네요. 아,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자, 스코어 2대 2가 되었습니다. 1국 장고 대국이 결승판이 되었는데, 이곳을 이제 결국에 늘어서 버티는 형태가 됐죠. 백은 당연히 이렇게 버텨야 되고요. 따낸 상태에서 이 두패감이 다 사용이 됐네요. 이지현 선수도 지금 패감이 많다고 보고 결행을 한것 같아요. 네. 됐고, 따냈죠. 이 교환이 되어 있고요. 백감을 사용을 많이 했네요. 여기도 돼 있고. 네, 구부렸고요. 여기가 상당히 커요. 왜냐면, 네. 백이 있게 되면 또 나중에 끝내기도 남았죠. 여기도 이제 집이 없어지면 나중에 또 갈수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백감이 뭐, 허게 또, 백감은 아, 이제 여기 받아야 되죠. 부패감. 백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여기 좀 악수네요. 이렇게 써야 됩니까? 백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아,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큰 끝내기를 차지하면서 정리가 될까요? 그 자리 가장 크죠? 네. 저기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당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미세했던 바둑이요.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분명히 착각이 있었는데요. 웬만한 기사였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무너지지 둘, 않고 셋, 넷, 그것을 멘탈을 다섯. 잡으면서 견디고 견뎌서 결국 승리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도 한집을 역끝내기죠. 네. 네, 냈습니다. 안 두게 되면 이걸 당하고서 또 여기 당하게 되면 다치룩합니다. 이어야 됐을 때 가일수가 하나 필요하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네, 최소한 역끝내기 두 집은 되는 거죠. 백이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한 집을 네, 그렇게 가장 큽니다. 다 뒀네요. 여기 네. 두고서 이곳 교환하고 두 집짜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두 집짜리 두는 순간에 조기 한집 남았군요. 네. 네, 마무리를 다할것 같죠? 금방이라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요. 좌변 사활이 걸리면서 그곳이 다 들어가면 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단하네요, 네. 정말. 아, 오늘 봐도 비록 이창훈 구단이 패하게 되더라도 이 보여주었던 수비기 실력들은 정말 대단한 것 네. 같고요. 글쎄, 여기는 네. 국후에 봐야 될것 같아요. 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배를 빠르게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또 마지막 1분이었기 때문에 네. 두 대국자 모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가 진행 중입니다. 자, 백은 27집이 났고요. 흑은 36집이 났습니다. 반면 9집이죠. 참 수줍게 웃는 신한철렴의 팀 네. 세레모니 보았고요. 자, 오늘 경기 정말 빅매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일국 장고대국은 마지막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인상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히려 그 기대를 모았던 삼국 신진서 구단과 이세돌 구단 대국은 좀 싱겁게 끝난 느낌이 있고요. 네. 일국 장고대국인 이창호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국이 네. 정말 그 부분 재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사실 거의 승기를 잡았던 바둑인데요. 이지현 구단이 정말 버티고 버텨서 네.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신한팀은 안국현 선수의 승리와 한상우 선수의 승리가 있었지만 이지현 구단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자 집념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한철렴이 정관장 황진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7라운드 2경기 종료가 되었고요. 자 7라운드 3경기 어떤 팀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더 확인해 보시죠. 자 7라운드 3경기 이 대국도 정말 이 팀 경기가 빅매치입니다. 네, 그 전반기 1위를 가리는 매치입니다. 네. 후속 캠테익은 5연승을 달리다가 연승이 깨졌고요. BGF 리테일은 계속 3-2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3연승 중입니다. 두 팀의 기세가 정말 막강한데요. 오더 자체도 정말 볼만한 판이 많습니다. 네. 1국 조한승 변상일 대국도 기대가 되고요. 올해 다시 부활한 김승재 선수와 최철한 주장의 맞대결. 또 4국에서는 서현준과 나연, 특히 이 서현준 선수하고 나연 선수의 상대 전적은 서현준 선수가 2-0으로 앞서 있거든요. 네. 이 대국 볼만할 것 같아요.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 개인 승수 차이로 포스코 네. 캠텍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네. 자, 7라운드 3경기. BGF팀과 포스코 캠텍, 과연 전반기에서 어떤 팀이 1위 자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내일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